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2, 3, 4라 5천 종족 살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살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이사야 54장 2절 청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의 모든 성도가 이 언약을 붙잡고 열방을 하나님 백성의 장막터로 삼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1, 2, 3 할리우드시 응답과 영혼으로 오직 복음운동, 오직 전도운동으로 기다리며 집중하며 도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향 맞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겨자씨 비전이라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며 복음을 확산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다가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3.1조의 플랫폼을 이루어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는 스타트만 운동, 지역 장막터를 넓히는 4천망대 운동, 237 현장의 장막터를 넓히는 237 치유 운동을 본격화해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넓혀야 할 나의 장막터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집중과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지혜로 영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원교회 유니월드 이름으로 4개의 법인 내 10개의 부설기관을 운영하며 해외 8개국 14개 현장 속에서 해외 아동결연, 교육, 문화, 긴급 구호 사역 등을 보건복지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유니월드의 본격적인 사역의 핵심인 237망대를 세우는 데 필요한 접촉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고도화된 복지 시스템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사회가 부목사님들과 모든 직원들에게 보건복지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있을 예원 중직자 세미나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빚도 없이 헌신 충성 봉사하는 중직자들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중직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속 가슴속 깊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게 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옵시고 모든 무능함이 떨러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말씀의 씨를 뿌리는 언약적 도전을 체험한 현장입니다. 산업선교비원회 김성원 렘넌트 그리고 중직자 세미나 관련 자치 회장단이 지난 21일과 26일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이들을 맞으신 목사님은 면담을 통해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남녀전도 회장단 신년 세미나가 지난 21일 원니스홀에서 열렸습니다. 남녀전도회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목사님은 장막터를 넓히는 원니스 망대라는 제목의 특강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대륙 신학교 집중훈련 특강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특강을 통해 대륙 살리는 영원한 망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훈련에 참석한 렘너트들을 만나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2024 예원 중직자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나서 특강 메시지를 전하실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모든 중직자입니다. 장학위원회 주관 2024 예원 장학금 수여식이 다음 달 3일 원니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대학부 30명, 고등부 20명, 중등부 18명 렘넌트들을 비롯해 지역사회 장학금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시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실 예정이며 1부 수여식에 이어서 2부 축하 공연 및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앞으로 더 많은 렘넌트들이 차세대 선교사, 목회자, 중직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다스리실 예수께 영광.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 인사였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청년들을 장가가고 오십시오. 뭐 그러겠지만은 우리 고등학생들은 아이고 골치 아픈 대학 안 가고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러겠지만은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몰라요. 언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다 5천 종족 다 복음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걸 준비하면 돼.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은 늘 설 준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해외 성도도 같이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거진의 말씀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이 여정은 그야말로 그 바다가 엄청난 풍랑과 많은 비바람 몰아치는데 도저히 항로를 발견할 수 없는 거친 바다의 항해가 인생의 삶이다 그랬어요. 바다는 참으로 변화무쌍하지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도 있고 약간 바람 불면서도 벼바람치는 그런 항해도 있고 어떤 때는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그야말로 배가 좌초될 것 같은 그럴 때도 있고 또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쨍쨍 해가 떠서 그렇게 내리쬐을 때도 있어요.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삶을 살지요. 예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 268명 이 대상으로 인생 종격 연구를 했습니다. 인생 종격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젊은 대학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 이들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연구를 한 것인데 72년 동안, 72년간 그런 연구를 쫙 그렇게 지속했는데 42년 동안 책임을 진 교수 조지 벨런트 교수가 여러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과학의 잣대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이 숨을 과학의 잣대도 이 숨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사람의 삶이란 것이 미묘하게 그렇게 복잡하더라. 삶이 복잡하더라. 멀쩡하게 생기는데 그 삶을 돌아보면요 복잡한 삶을 산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인생의 삶에는요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수없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갑자기 뭐요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난 이후에는 내 삶이 잔잔한 바다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형통하게 될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이 본문처럼 아니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냥 풍랑도 아니고 광풍을 만났어. 이 광풍이 치고 와서 갑자기 우리에게 질병의 광풍이 확 몰아서 갑자기 물질의 광풍이 몰아서 다망해 갑자기 그야말로 이 부부관계 광풍이 몰아쳐서 자녀와의 관계가 광풍이 몰아쳐서 인간관계 속에서 생긴 이 광풍 다양한 광풍들이 오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광풍이 오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다 똑같이 불신자나
차이가 없이 여러 가지 광풍이 몰려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독일의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카톨릭 로마 카톨릭을 대상으로 이 종교 개혁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목숨의 위험부터 시작해서 큰 고난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친구 필립 멜랑키톤이 루트에게 어려운 문제 있으면 자신이 도와주겠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이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그랬어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늘 오지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냐 없냐가 문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것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요? 정면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정면 돌파. 이거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과 불신한 것을 보여준 인물들의 차이점이 뭐냐? 정면 돌파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눈앞에 환경에서 좌지우지하는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열두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바라봤어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딱 바라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이기리라, 모세에게 그렇게 이제 복을 했습니다. 대필이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본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들은 강하다. 이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뭐 실제 맞는 얘기예요. 게임이야. 우리 메뚜기다. 상대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냥 환경적으로 본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게임이 안 돼. 우리 메뚜기야 저들에 비하면. 불신앙.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필요하냐고요. 왜 우리 예수 믿느냐고요.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느냐. 세상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생각과 판단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환경 눈앞에 문제와 사건 앞에 우왕좌왕하는 그 위축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아멘. 이거 안 되면 속아요.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문제 보고 사건 보고 다 속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임을 얻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불신자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정면 돌파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영육관의 지경이 확 그렇게 이 장막터가 넓혀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영계목원대 성도들, 2024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성분을 거는 정면 돌파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밖그름 속에서 그야말로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증거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적 시각입니다. 35절 봅니다. 그 날을 저물 때에 제사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의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바다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후에 제사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났으며, 큰 광풍이 일어나, 이 광풍이 이 갈릴리에는 이렇게 자주 일어나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같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가 조용하길래 그때 이
이 베드로 고기라고 베드로가 153마리 예수님 말씀에 그물 내려가지고 고기 잡은 그 고기 똑같은 고기예요. 그 고기를 그렇게 이제 한 마리씩 다 주더라고. 그걸 먹고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너무 호수가 조용해서 고요해서 갑판이 다 나와가지고 전부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팍 쳐버리는데 그 갑판에서 옷 다 버렸어요. 그냥 그 왜 그럴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 최고 호수인데 조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맹렬한 돌풍이 자주 일어난대요. 그 이유가 뭐냐 갈릴리 바다의 주변 지형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원래 호수인데 너무 커가지고 둘레가 53km예요. 53km. 그리고 남북으로 길이가 21km, 이 동서로는 11km. 워낙 호수가 커가지고 바다라 그렇게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특이한 점은 사방에 산이 다 둘러싸여 있어요. 특별히 갈릴리 바다 이 북쪽에는 헤르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 이 헬몬산은요, 높이가 2800m예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1950m인데, 그거보다는 1000m 더 엄청, 그래서 이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은 만년설이 그 탁 헬몬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몬산으로부터 차가운 바람이 그냥 쫙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물이 다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갈릴리 호수 내려오면 이 갈릴리 바다는 따뜻하니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합쳐지니까 거기서 막 그냥 돌출이나 돌풍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형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황이 아주 급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풍랑이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메가톤급 광풍 그랬어요. 바닷물이 너무 이 광풍이 시작해가지고 바다 물이 배 안에 지금 가득하게 되어 그래서 침몰 직전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졌다. 평생에 바다에서만 자란 베드로와 이 제자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기서 고기 잡던 분들이라 뭐 애정을 해갖고 눈썹도 깎다 안 해요. 다 경험해봤을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지만은 이 광풍은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긴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지금 제자들이 한 말을 보세요. 얼마나 이 불신앙 상태로 빠졌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호칭했어요?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아주 좋은 선생님으로, 참 귀중한 말씀해 주시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여기 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느냐? 원망의 목소리를 예수님께 불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행하신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말씀, 그 많은 이사 표적 엄청나게 보고도 예수님이 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안진병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치유하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봐놓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의학이 할 수 없는 걸 다 봐놓고도 그 주옥 같은 메시지 듣고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다르냐? 천주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 평생 2000년 동안 마리아 품속에 있는 애기 예수. 천주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 지금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을 엄청나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다.
보여주는데 안 믿어. 그래서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바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삼일체는. 40일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기가 막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지금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마치 출애굽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이는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홍해 앞에 서가지고 진퇴양난의 환경에 빠지니까 조상들이 그냥 모세를 보고 원망을 하다가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살게 노예생활하고 살게 놔두지, 이 여기 와 홍해 물에 빠졌다 죽게 하느냐. 환경이 그렇습니다. 아, 뒤에는 로마 군인이 잡으러 오지, 말 타고 확 수천 명이 잡으러 오지, 앞에는 홍해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딱 죽는 거지. 불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좀 조용히 해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역사를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홍해를 갈라보잖아요.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능력, 내 실력, 사람의 상식 가지고 그게 묶여 있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 못하니까 잔머리 굴리면서 맨날 사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야말로 불신자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지 실제 하나도 안 믿는 뻥이야 다. 계속 불평 원망합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눈이 근시안입니다. 근시안. 눈이요 딱 잡혀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가 똑같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건 문제 딱 났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안 할수록 어떻게 믿는 사람이 엄청 손해봅니다. 하나님 능력 안 믿으면 7여정 중에 하나님 신앙발판 10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람을 크고 작고 가난하고 부하고 귀하고 천하고 강하고 약하게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절대주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 능력 안 믿어. 이 신앙생활은요, 의심하는 순간에 다 흔들려버려. 다 무너져버려. 의심하는 순간에. 믿음이 없으면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만들어버려. 스스로 무너져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풍랑 와봐야 돼요. 풍랑 와봐야 진단이 나와요. 인생의 삶에서 풍랑이 와봐야, 문제가 와봐야 그 사람이 정말 전능자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 와봐야, 풍랑 와봐야 돼. 광풍 왔을 때 얼마나 견고한지 안 한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식물학자가 보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다른 곡식들은 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유독 이 보리는 가을에 파종을 해서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되니까 농부들이 그냥 이 가을에 이 보리를 심어 놓고 겨울 내내 얼어 죽지 않을까 해서 보리를 계속 그렇게 밟아줘가지고, 밟아주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신경 쓰지요. 그래서 이 식물학자가 보리도 다른 곡식처럼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추수하도록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했는데, 이 보리가 아주 잘 자라. 봄에 심었더니 잘 자라.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혀. 열매도 다 맺혀.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열매, 그 보리 그 탁 쳐진다. 그 이제 열매 맺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씨가 없어. 씨가. 그 열매 안에 빈 쭉정이야. 그때가 막 쫙 알이 하나도 없어. 보리는
가을의 파종에서 겨우 좋은 겨울 그 추위와 싸우면서 고통을 겪는 동안에 그 결실한 알곡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고난이 오고 풍랑이 몰아치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단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쓴 사람이 없어요. 다 감정이 있어.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체험한 감정이 있어. 고난에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왜 풍랑을 만납니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사기를 당합니까? 왜 여러분이 실패를 합니까?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 그걸 사람 통해서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렇게 책임 전가하면 답 없어요. 또 당해. 또 그보다 더 어려움 더 큰 거 당해. 모든 고난은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난의 유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로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의 광풍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다. 그리고 고난 많이 당해가지고 그 고난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성숙해요. 다 수용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연단이 소망을 이룬 연단 중에서 이렇게 문제와 사건을 볼 때에 영적 해석하는 시각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영적으로. 언제 해석을 영적으로 해야 돼. 아, 이 사람이 왜 나 이런 말 할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영적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답이 나온단 말이야, 답이. 막 혈기로, 자존심으로, 감정으로, 막 돈으로 이렇게 계산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무슨 형태의 광풍이 불어와 있어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물티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로마서 8장 28절로 시작했죠. 이 말씀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입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 다급함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광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있었어요. 광풍 속에 주무시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고 난 후에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솔직히 풍랑이 지금 물이 지금 배에 가득 찬 판인데 주무셨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 같아. 뭐 주무시고 더 이 제자들의 믿음을 과연 나를 믿냐? 어? 믿냐 안 믿냐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막 아우성을 쳐요. 살려달라고 지금 살려달라고. 막 그나마 다행이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찾았다는 게 다행이지.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할 수 없이 누가 교회 가져가니까 여기 교회 와서 지금 앉아있다. 그나마 다행이지. 응? 인생 답 찾았으니까. 아멘. 평상시에는 아무 감각 없이 지나다가 막다른 그런 골목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 참 피곤하죠. 부탁합니다.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이루는 거. 그러면요 어떤 문제와도 다 넘어서는 믿음이세요. 그때 정면 돌파하는 믿음이 생긴다니 갑자기 생깁니까? 안 생기지. 평소 때 다 정면 돌파하는 믿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 크든 적든 놓치지 말 것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남게 계세요. 이걸 누려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도
예수님의 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놓고 세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 가는 기도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세밀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얼마나 세밀합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늘 불안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골프 선수 최경주가 그야말로 골프가 굉장히 멘탈 게임이라 홀마다 홀마다 굉장히 불안하고 상당히 엄청나게 조심이 되거든요. 조심돼 굉장히 힘들어요. 운동 저도 골프를 칩니다만은 칠 때마다 홀마다 이거 주여 비쌉니다. 어떤 때는 오비 내가 주여 공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선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다 걸려 있잖아요. 그게 막 불안하니까 홀에서 이 홀에서 이 홀로 갈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묵상한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함께 하리라. 내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문제 사건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with principle. 함께. 아멘. 함께 주님 나 함께 계신다. With Emmanuel oneness. W-I-O. With Emmanuel oneness. 이것이 여러분이 평소 삶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확인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절대 실패하고 실수한 일이 없이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겠는데 이걸 이럴까 저럴까 우냐 자냐 이거냐 저거냐 결정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욕심 내 야망 내 경험 내 중심으로 하면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할 때는 거의 반대가 많아요. 내 체질도 안 맞는 거 내 관심도 없는 거지 이상하게 그쪽으로 하나님을 할 때가 많아요. 이상하게 정말 부담스럽고 막 한게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막 헌신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하나님 선택이 굉장히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평소 때 여러분 정신 딱 차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런 분별도 생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제자들의 다급한 외침에 예수께서 깨어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광풍치는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꾸짖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 즉시 언제 그러냐는 뜻이 잔잔하게 됐어요. 메가톤급의 광풍이 메가톤급의 이 고요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계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 이 바다도 광풍도 만드신 그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기를 뭐라 그러세요? 꾸짖었다. 꾸짖다 이 말은 원문에 에프티메이션 이건데 이거는요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용어예요. 다음 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용어인데 비타협적인 용어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선포입니다. 선포. 설교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프리칭입니다. 듣거나 말거나 외치는 것이 설교예요. 티칭은 가르치는 겁니다.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거. 프리칭은 듣거나 말거나 네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비타협적인 용어란 에피테메이션. 그러니까 이걸 막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탁 꾸짖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이방인 지역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현장 사역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 말씀으로 물리쳐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40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일던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광풍 사건을 뭐요? 믿음의 문제를 보신 것입니다. 광풍 사건을 믿음의 문제로 이걸 무슨 자연의 현태를 본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봤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모든 곳을 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이 사실을 놓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누구냐. 이런 광풍화를 해결 못할 사람이냐. 내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라. 응? 예수를 교회 나가면 지금 교회에서는 다 시선 바로 하지요. 믿음 되게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이제 주차장에 가서 차 타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완전히 불신자가 되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지요. 불신자나 신자나 그 차이 없이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열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랬어.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언제나 영적 본질이에요. 영적 본질이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요 세상 종교와 극명하게 다릅니다.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창시자 교주가 말한 그 가르침 그 내용 여기에 초점을 다 맞춰 있어요. 석가 선생의 가르침 마호메시의 가르침 거기에 다 초점 맞춰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자체예요, 자체. 예수님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놓치니까 지금 뭐요? 딴소리 하는 겁니다. 딴소리 해. 불신앙적인 말하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직 예수 되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응? 그래서 24, 25 영혼의 인생 작품 남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제이시 페니라고 하는 아주 백화점 왕이죠. 백화점 대성공한 백화점 왕 페니에게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페니, 자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페니가 장황하게 그렇게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딱 두 가지 말했어요. 딱 두 가지. 그게 뭐냐?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또 하나,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 예수 두 단어밖에 없어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그렇게 말했어. 이해되십니까? 비록 고난과 역경, 가난, 질병, 인생의 광풍이 다가왔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면 돌파할 수 있다. 정면 돌파예요. 정면 돌파. 저는 살아오면서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79년 7월 이후입니다. 내 모태 신앙이지만은 이 정말 하나님께 잡히고 난 쓰임 받고 난 이후부터 사모들 되고 난 그날부터 79년 7월 이후로 지금까지 정면 돌파입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정면 돌파입니다. 아멘. 네.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는 IMF 때 목동에서 이곳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는 본당 헌당했습니다. 코로나가 IMF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됩니까? 정면 돌파입니다. 정면 돌파. 이 헌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코로나 기간에 헌당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도 그래 보이죠. 하나님이 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신앙생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만 아멘 하지 말고 믿으세요. 네. 믿는 자가 없어요. 너무 그냥말로 예수님과 한 배 타고 앉아 있으면서 한 교회 나오고 있으면서도 모든 길을 예수님 잡고 있는데도 뭐 어디 불안하고 걱정 염려 조조 끊임없이 이 속에 살 사람 많아요. 오늘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불안, 초조, 모든 불신앙, 모든 부정적인 것 싹 다, 이 허감들 싹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을 누리면서 실제로 영육관의 삶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절대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냐고 말할 때 오직 예수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도 하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온라인과 본다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눈물들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을 배조하게 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주의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주일헌금 11종금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약속 예물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빛의 경력 역사하셔서 모두 다 237 나라 5천주족 세계 보마에 쓰임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경제의 축복을 나려워 주옵소서. 직분 따라 은신한 청지들 평생의 축복이요 간증이 되는 충성스러운 직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한 자들 암환자 중환자들을 주님 이 시간 찾아서 안수하시고 회복 치유시켜 주옵소서. 사도권 있으면 감사합니다. 전희숙 성도님 박영애 성도님 이상희 성도님 정희석 성도님 강수현 성도님 김민준 성도님 이대현 청년 양정혜 성도님 심재범 성도님 오로라 성도님 박남숙 성도님 장현석 성도님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
책에 기록하시고 영기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일장이 인생 해답 찾는 생의 최후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한 원현님, 전우사님, 노희섭 장로님, 김정은 권사님, 조혜성 권사님, 이승혜 주사님, 박양숙 주사님, 수정 성도님, 이성원 성도님, 이예지 성도님, 주께 축복하시고 날마다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실수대 국문회의 당협위원장 참석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영적 시각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기도 좀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에 집중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말씀을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 모든 문제 결자임을 확인하는 우리의 모든 얘기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어떤 풍랑과 어려움을 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성삼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 말씀 함성되는 믿음과 합력하여서 이룰 수 있는 믿음과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 정령 돌파할 수 있는 세임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날마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적 시각을 가지고 오직 예수의 눈으로 정면 돌파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이구에 파수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지기의 모든 성도들 자라는 엠넌트들 무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